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방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이 방과도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제가 방을 옮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방을 좀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여기서 제 방으로 보낸 건데 되게 추억도 많고 뭔가 많은 기억들이 있었고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이 방 안에 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방을 좀 자세히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제가 잘 지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사실 이 영상도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찍는다고 해서 또 편집이 바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최근에 일이 진짜 많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야근을 하고 퇴근하고 오면 거의 씻고 바로 자고 자고 나면 바로 아침 돼서 출근 준비해서 출근하고 그냥 정신없이 보냈어요. 사실 월요일 날 돌아가면 또 바빠요. 계속 바쁠 예정인데 어쩌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주어졌는데 월급날을 보면서 버티는 거죠. 직장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제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좀 심적으로 많이 답답했던 생각들 이런 거를 뭐 다 이야기 드릴 순 없지만 그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분들은 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뭐 중고등학생이신 분들은 개학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또 수험생분들은 시험에 대한 걱정도 또 공부하는 리듬이나 또 학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불허인 상황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입학하신 분들도 학교에 나가질 못하고 사이버 대학처럼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후배분들은 크리틱조차도 영상통화로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심각하구나 이 생각도 들었고 뭐 등록금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설계를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요즘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에서의 생활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마 이제 다음 영상쯤에는 방을 꾸미는 새로운 영상이 아마 올라오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누나가 이제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게 돼요. 그러면 누나가 쓰던 방을 제가 이제 큰 방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새롭게 쓰게 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은 요 뒤에 저 문을 다 떼버리고 거실의 확장 개념으로 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TV도 달고 김치냉장고도 오고 여기에 이제 막 그릇장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는 소파 겸 침대가 들어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머니가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약간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가 돼요. 또 꾸밀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나 방을 꾸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방이죠. 제 새로운 방을 꾸밀 쇼핑들을 이미 다 마쳤어요. 필요한 요소들을 다 지금 구매를 다 해놨고 이제 비워지게 되면 작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업으로 이렇게 세팅도 한번 해봤어요. 방을 이런 느낌으로 꾸미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꾸몄는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가구들을 토대로 해서 방을 이동을 할 건데, 이제는 이 2층 침대, 그러니까 벙커 침대 생활을 이제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도 되게 이 책상 세트와 함께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책상 길이가 2m나 되기 때문에 이 2m 되는 책상에서 되게 즐겁게 그리고 능률 높게 생활을 잘 했는데 이제는 이걸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더 작은 책상으로 구매를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주어진 거 안에서 새롭게 또 능률을 높이고 또 쉬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과정이랑 결과물을 다음에 영상 하나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약간 보신 것 중에 뭐 이런 새로운 스피커라든가 모니터 받침대 그리고 새로운 조명 이런 것도 다 새롭게 구매를 한 거예요. 새로 이사갈 방을 꾸밀 재료들이 이렇게 일찍 도착을 해서 미리 세팅을 좀 해놨고, 지금 옮겨갈 방에 천장 조명도 지금 새로 설치를 이미 해놨고, 시계도 벽시계도 와서 장착을 해놨어요. 그리고 방 색을 바꿀 페인트도 주문을 해놨고 책상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깔려있는 러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러그도 제가 이사갈 방에 넣을 러그인데 미리 도착을 해서 깔아놨어요. 강아지도 이거 냄새도 맡고 좀 적응을 하라고. 혹시라도 여기에 또 실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바닥에 뭘 깔면 거기다가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가끔씩 그래요. 그래서 바닥에 잘 뭐를 못 가는데 이번에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좀 청소하기 쉬운 거, 물빨래 하기 쉬운 걸로 현대 리바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돈을 아낀다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회사 다니면서 만 원도 안 썼거든요. 근데 한 번에 월급 며칠 전에 한 거의 50만 원 돈을 그냥 한 번에 지출을 했어요. 저 이제 다음 달부터 진짜 돈 열심히 모을 거니까 제발 이 다짐이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진짜 통장에 돈을 모아야죠.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최대한 먹는 걸 줄이고 있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시간 될 때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령 보이시죠? 저것도 아령을 다 구매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니까. 헬스장을 1년을 끊었는데 지금 거의 두 달째 못 가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고 싶은 일도 적당히 해주면서 삶의 균형을 좀 맞추세요. 저도 회사에만 너무 매여 있으니까 이게 멘탈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즐겁게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근황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방도 안녕.